송은재 TV 시작합니다. 후쿠시마에 이어서 양평 고속도로 괴담, 민주당의 이 괴담 정치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 이 괴담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이 어떻게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이냐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거의 정체 상태고 민주당은 지지율이 큰 폭으로 폭락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괴담에 대해서 분명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그러니까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이죠. 그 재판에서 쌍방울의 전 회장입니다. 김성태가 처음으로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이 대북송금 한 것 당연히 이재명이 알았고 이재명을 위해서 송금한 것이다. 뭐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김성태로부터 증언이 나왔다. 법정 증언이 나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 또 이 쌍방울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재판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재판입니다. 이 쌍방울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이해찬이 관계가 되어 있다. 이해찬이 관계가 되어 있는 부분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또 어제는 이해찬이 처음으로 퍼뜨린 괴담입니다. 양평 고속도로 이 괴담에 대해서, 이 허위 사실에 대해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이 사건을 맡아서 빠른 속도로 수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해찬의 허위사실 유포, 이 부분을 빠른 속도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명예훼손과 관련되는 수사가 언제나 지지부진합니다. 재판도 언제나 시간 끌기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해찬에 대해서, 이해찬의 이 양평고속도로 괴담입니다. 이 괴담에 대해서 서울경찰청에서 빠른 속도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해찬과 이재명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 민주당의 괴담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명하게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뉴시스가 의뢰를 해서 국민 리서치 그룹과 에이스 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은 38.7%, 민주당은 34.8%, 차이가 많이 납니다. 중요한 것은 2주 전과 비교해서 국민의힘은 0.1%포인트 하락, 거의 뭐 국민의힘은 같은 수준입니다. 2주 전과 비교해서. 그런데 민주당은 4.8%포인트 폭락했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5% 가까이 폭락을 했다. 지난 2주 동안은 뭐 거의 후쿠시마와 양평 이 괴담 전국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괴담에서 괴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부를 하고 있다. 굉장히 혐오감을 갖고 있다. 이 괴담을 퍼뜨리는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명하게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30대, 20대, 4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60대 이상에서는 뭐 차이가 많이 납니다. 60대 이상에서는 15%, 16%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지역적으로도 서울이 중요합니다. 서울에서 국민의힘은 37.5%, 민주당은 32.9%입니다. 전국 평균치보다 서울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더 낮고 이 국민의힘과의 차이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호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앞서기 시작했다. 그것도 많이 앞서기 시작했다. 괴담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는 진절머리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이화영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처음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재명과 관계되는 겁니다. 자신이 그러니까 800만 달러, 쌍방울에서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 이 중에 500만 달러는 북한과 협동 농장 개발하는 그 비용이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의 방북 추진을 위한 비용이었다. 이재명이 이걸 몰랐느냐? 이재명이 몰랐을 수가 없다. 이재명과 만나기로 여러 차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좀 어긋난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통화는 4번 이상 했다. 이재명이 자신에게 열심히 하라, 열심히 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했다. 전화 통화로 이런 이야기도 했다. 이화영이 거기에 협약식에 참석을 한 만큼, 그러니까 경기도 전 부지사입니다. 도지사였던 이재명이 몰랐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는다. 이재명을 위해서 이 쌍방울에서 대북 송금을 한 것이다. 검찰에서는 제3자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수사가 많이 진행이 됐고 또 김성태 전 회장의 이 증언까지 나온 만큼 이재명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 이렇게 읽힙니다. 이재명을 빨리 소환해야 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해찬입니다.
이해찬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찬의 측근인 이화영이가 그러니까 경기도 부지사로 취임을 합니다. 이재명이 이해찬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화영을 끌어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과 이 쌍방울 사이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화영인데 이 이화영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이해찬이었다. 이해찬을 중심으로 해서 대북 송금이 일어났고 이해찬을 중심으로 해서 뭐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찬을 민주당에 이재명 대선 후보 만들기가 진행이 됐다. 이해찬도 빨리 이 쌍방울과 어떤 관계인지 이 대북 송금과 어떤 관계인지 쌍방울 초청으로 여러 차례 중국도 방문을 했는데 이해찬도 빨리 소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 이해찬이 가장 처음으로 지금 주장을 한 제기를 한 괴담입니다. 양평고속도로 괴담. 이제 이게 양평고속도로 괴담이 처음에는 김건희 의혹으로 가더니 이제는 민주당 의혹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김부겸의 땅도 있었다. 원안에는 그 다음 그 종점에는 전 민주당 소속의 양평군수의 땅도 있었다. 또 문재인 정권 때 마지막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죠. 유영민의 땅도 있다. 이래서 지금 이게 괴담이 괴담으로 충돌하는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유영민은 문재인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부산에서 주로 활동을 했고 원희룡이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이 양평고속도로 이런 괴담 속에서 이 추진 못한다. 백지화라고 하는 승부수를 던지니까 민주당의 괴담이 터져 나오고 이제는 그 괴담에 맞서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각종 의혹을 그대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양평고속도로 노선이 3개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 사만, 이 사만은 이미 2018년 문재인 정권 때 그 용역 회사에서 내놓은 안이다. 문재인 정권 때 확정이 됐던 안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김건희 여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게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안 중에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주민공청회도 열어야 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해찬이 중요한 건 뭐 유튜브에서 이걸 먼저 제기를 하기도 했지만 이해찬이 이 문제를 가장 처음으로 이 괴담을 주장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찬이 민주당에 보내는 시그널이었습니다. 후쿠시마 괴담에 이어서 양평 괴담으로 가져가자라고 하는 이 시그널입니다. 이해찬이 그러니까 지난달에 이 당원 행사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이 땅값을 올려주기 위해서 노선을 변경을 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그런 짓은 안 했다. 몰래 해먹긴 했어도 이렇게 내놓고 해먹진 않았다.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찬이. 이 이후에 이제 민주당이 반신반의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이게 양평에 관계되는 국책사업 도로다 성격이. 그 다음 이 노선이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다. 양평은 굉장히 이게 수군사업이었다. 그래서 이게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일부의 반대가 있는데도 이해찬의 시그널에 따라서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이 괴담을 제기를 합니다. 이제는 후쿠시마가 약발이 떨어졌다. 양평 괴담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유튜브를 비롯해서 이해찬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입니다. 뭐 허위사실 유포 언제나 뭐 유야무야 되고 벌금 받아도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이관을 했습니다. 고발은 그러니까 영등포경찰서에 했으니까 서울경찰청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이해찬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선도 결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노선 모두 문재인 정권 때 이야기가 다 나왔던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뭐 바뀌고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지금 양평에 뭐 땅이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지금 의혹에 걸려들고 있습니다. 괴담이 괴담을 낳고 괴담을 누르기 위해서 괴담을 퍼뜨리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허위사실에 의한 이 명예훼손, 허위사실, 가짜뉴스 이건 현행범이고 연쇄살인범과 비슷한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게 이 현행범이다, 연쇄살인범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건 이걸 지금 빨리 처벌하지 않으면, 빨리 조사하지 않으면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그런 성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찬에 대해서 이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에 대해서 빨리 조사하고 처벌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금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괴담을 퍼뜨리고 있는 현행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쇄살인범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왜 연쇄살인범이 일어나면, 연쇄살인범 사건이 일어나면 특수본을 만들고 해서 이걸 빨리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까? 계속해서 연쇄살인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짜뉴스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짜뉴스에 대해서 뭐 정치적인 공방전이다, 정치에 맞게 둘 부분이다, 뭐 정치적 자유 아니냐, 표현의 자유 아니냐. 지금은 표현의 자유나 언론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괴담 가짜뉴스는.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퍼뜨리고 있는 괴담 가짜뉴스는 이건 언론, 표현의 자유 이런 것과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에 이어서 이 양평고속도로 괴담도 이걸 추진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을 추진했던 그런 시민단체들입니다. 윤석열 정부 퇴진입니다. 이 정권 흔들기, 정권 퇴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괴담을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언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뭐 정치의 자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미 언론이 아닌데, 이미 이건 표현이 아닌데 목적을 갖고 정확하게 사회 혼란 세력입니다. 윤석열 정부 반대 세력입니다. 윤석열 정부 퇴진 세력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 현행범이다. 연쇄살인범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재명과 이해찬,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괴담 전국이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에게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 이 양평고속도로를 백지화시킨 원희룡에 대해서는 뭐 전국에서 꽃다발 환히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뭐 한동훈에게 또 그런 것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격려하는 것이죠. 원희룡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참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고 이게 정부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할 겁니다. 이걸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 책임감 있게 이걸 정말 뚫고 나가고 싶은데 이 괴담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짜뉴스는. 원희룡이 말하고자 하는 게 그 부분이죠. 이게 기존의 뭐 정치적 공방전, 표현의 자유, 뭐 언론의 보도의 자유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현행범이고 연쇄살인범과 같은 범죄입니다. 빨리 수사해야 되고 빨리 처벌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연쇄살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괴담이 퍼뜨려지고 더 부풀려지고 있습니다. 빨리 이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이 시급하다. 제가 뭐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쌍방울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이해찬에 대해서 이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한 것을 수사를 빨리 하게 되면 이해찬과 이재명 빨리 소환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닥을 잡아갈 수가 있다. 수그러들 수가 있다. 특히 이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이제는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오래 진행이 됐습니다. 드러날 것은 거의 모두 드러났습니다. 이재명을 소환하고 여기에 이해찬은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한다. 거기에 검찰이 화답해야 할 때다. 라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